사실 레슨닝 듣기가 보통 중학교 그 성적 비율이 한 10% 차지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 정도 차지해요. 근데 이게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대학생이 되려면 듣기가 영어 성적의 50%를 차지해요. 영어 시험 칠 때. 그만큼 점점점 듣기는 더 중요해진다. 자, 이건 뭐죠? 팬츠입니다. 적어보세요. 팬츠. 단만 적어서 팬츠. 팬츠는 바지죠? 왜 S를 붙일까요? 여기가 팬트고요. 여기도 팬트예요. 바지는 발을 넣을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죠. 그래서 팬트입니다. 자, 틀린 친구들은 마음을 다해서 공부하세요. 성의 없이 아 모르겠다 하지 말고요. 팬츠. 그다음 이건 뭘까요? 두 번째 이거는 peas. 콩을 뜻합니다. 이게 P-E-A. 해봐. peas. 콩입니다. 이게 뭐 토마토인가요? 여러분 onion은 많이 들어보지 않나요? onion, 양파입니다. 양파. 이번에 틀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이걸 틀리면 맞을 게 없을 것 같은데? onions. 틀린 친구들은 짜증난다 하지 말고 적어서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근데 다음번에도 양파 정도로 틀렸다? 이건 좀 안 돼. 이제 계속 양파 같은 거 틀린다? 이런 거 쉬운 거 틀리면 이제 안 돼요.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 짜증나, 빡쳐, 영어 싫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 더더욱 너는 발전을 하지 않는 거야.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아직 모르는구나. 저런 것들 내가 알아가야지. 틀린 친구 있죠? 적으세요. 적고 외우세요. 안 가면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이거는 뭐죠? Whale. 자, 적어볼까? Whale. 나 그거 때문에 그거 고일은 고래는 whale인데 우리 네이버 보면 whale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whale. 자, 적으세요. Shrimp. 적으세요. Shrimp. Shrimp깡. 새우깡. 새우요, 새우. Shrimp. Shrimp. 그다음에 tuna. Tuna fish라고 하기도 하죠. 참치입니다. Tuna. 그리고 여러분, tuna sandwich가 뭘까요? 참치. 예, 참치 샌드위치예요. 아시겠어요? 네. 샌드, 샌디, 샌디. 샌드위치. 오케이. 자, 읽어볼까요? Whale. Shrimp. 예, 적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도 못 맞추면 맞출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틀린 거 몇 번? 5번. 5번요? 자, 5번은 이거 뭐죠? 펜스입니다. 울타리를 영어로? 펜스. 자, 적으세요. 펜스는 울타리. 울타리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바스켓은요? 바스켓은 바구니.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로프는 밧줄. 로프는 밧줄. 그 여러분 보니까 내가 지금 영어 단어 계속 틀리고 아직도 초급 막 1, 2 왔다 갔다 하게다가 이런 것까지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야. 예. 벗어났어야 되는데 이런 영어 단어라는 게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공부하는 단어쯤은 다 100%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원어민 아이가 원어민 미국에서 태어난 원어민 아이가 한 개의 단어를 완벽하게 익히는데 걸리는 횟수가 몇 번일까요? 걸리는 횟수가 몇 번인 줄 알아요? 네, 1000회입니다. 1000회. 평균 1000회. 평균 1000회 듣고 읽고 써야 돼. 그게 합해져가지고 1000회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단어 연습할 때 어떻게 해? 신경 안 쓰잖아. 뭐 그따위 단어 시험에 내가 페일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죠. 엄마가 페일해도 된다고 그랬어. 1000번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어 공부를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6번 이거 뭐죠 여러분? Mirror. Mirror, mirror, magic mirror. 거울이죠. Com이 뭐야? Com. 빛입니다. 빛. 이거 했지 않나요?
우리 백팩에도 하죠. He combs his hair. 그쵸? 다음에 blanket이냐, blanket. 적어볼까요? blanket. 뜻이 뭐예요? 담요입니다. 거울 뒷담요. blanket. blanket. 그러니까 듣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blanket, comb, mirror. mirror, comb, blanket. 자, 그 다음 틀린 번호 몇 번? 8번. 8번 갈까요? 이 남자친구 지금 뭐하고 있어요? studying 하고 있죠. 이 친구는, 이 엄마는요. 자, 이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행동이? 걸다죠? 자, 봐. hang up. 자, 적으세요. hang up은 어떤 것을 걸다. 여러분 그 스토리 기억하지 않나? 어떤 동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길에 쓰러진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고 자기 가방을 후크에다가 백팩을 걸어주고 예, 거기 다 보면 단어가 행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다가다 우리가 듣고 배운 단어들이 이런 데 쓰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봐. fold. 여러분 우리 핸드폰 요즘 보면 이런 게 있죠. Z 폴더라는 단어 있죠, 이거. 그쵸? Z 폴더. 그 왜 폴더예요? 핸드폰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래서 폴드는 접다 또는 빨래 같은 거를 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어머니가 빨래를 개고 있나요? 그래서 folding towels. 타월을 개고 있는 건 아니야. 와싱은요? 진짜 어디 뭐 이런데 어디 대야에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막 씻고 있어야죠. 이렇게 막 옛날에 여러분 그거 빨래판 알아요? 네, 손으로 막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hang up. 읽어볼까요? hang up. hang up. 걸다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hang up. 맞나요? 이거 run into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slaying이라고 하는데 읽어보세요. slay. 이게 썰매라는 뜻입니다. 또는 sled. sled. 네, 그래서 sledding. 썰매 타기. sled. 여러분 bobsled라고 들어봤어요? bobsleigh. 요렇게 뭐 꼴뚜기처럼 오징어처럼 생긴 뭔가 타고 아니 이선 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올림픽 대회 봤나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무슨 예, 이렇게 예. 이게 bobsled라고 그래? 스케이트라고 그래? 스케이트요. 자, 몇 번이고 다음? 몇 번? 13번. 자, 13번 볼까요? 여기 어디예요? 우체국 영어로 post office죠. post office 모르겠다. 자, 그 여자아이는 자, 이거 꼭 적어주세요. look for. look for. 뜻은 뭐뭐을 어떤 것을 물건 같은 걸 찾다라는 뜻이에요. 자, 물건을 찾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자의 손에 지금 예, 손이 예, 가지고 있는 건 뭘까? stamp. 해봐. stamp. stamp는 우표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런 거 잘 안 하긴 한데 할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남자가 packing his bag. 자, 여러분 pack 해보세요. pack. 여러분 여행 가기 전에 꼭 pack 해야 돼요. 짐을 싸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가방을 싸고 있나요? 이 지금 우체국 직원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 있어? 사람들 전부 다. People are in a post office. 사람들 어디 있어요? 우체국에 있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몇 번? 14번이요. 어? 14번, 15번하고 마칠게요, 일단. 자, 그 아기는 울고 있나요? The baby is crying. No, the baby is not crying. Vegetables. 여러분, vegetable이 뭐예요? 야채, 채소잖아요. Vegetables are on the table. 야채가 탁자 위에 있나요? 아니죠. 이건 뭡니까? 과일이죠. 프루트죠. 자, 마지막 3번이 정답이에요. The woman is peeling. 해볼까? 읽어볼까요? Peeling. Peel은 두 가지 뜻이에요. 동제 똑바로 앉을까? 너... 자, 껍질. 해봐라. Peel. 또는 동사로요. 껍질을 마다 벗기다. 이런 말이에요. 껍질을 벗기고 있죠. 누가? 엄마가. 따라 해볼까요? Peel. 이런 필링이라고 해요. 필링하는 엄마들.
각질 제거할 때 그 필링이라고 하잖아요. 각질 제거. 네, 그래서 우리가 feed은 채우다. 뭐라고요? 채우는 거예요. feed은요, 느끼다요. peel은요, 껍질을 벗기다는 뜻이에요. 야, pear은요, 째려보다. 다양하죠. 해볼까? feel, feel, peel, peer. 선생님 입술 잘 보세요. feel, feel, peel, peer. 자, 선생님 마지막 한 단어 어떤 건지 맞춰보세요. feel, feel, peel, peel, peer, peel, feel. 뜻은? 딩동댕. 잘하고 있어. 집중력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15번 하고 다음 시간에 월요일에 이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이거 선생님 안 가져왔어요. 보이죠? 이렇게 숙제 안 하거나 이런 벌금 이거 친구 1,000원. 이 네 선생님이 여러분 The girl is waving a flag. 자, wave는요. wave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파도. 동사로는 흔들다. 이런 flag이 뭐예요? 깃발이죠. 뭐 하고 있어요? 깃발을 흔들고 있죠. Getting a ticket 무슨 말일까요? 티켓을 얻다. Hold는 뭐라고요? Hold.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붙잡고 있는 거야. Hold. 뭐를? Balloon이 뭐죠? 풍선을 붙잡고 있나요? 아니죠.